한약 재료를 다 같이 끓이는 거예요? 야, 나 무슨. 아니요. 야, 연잎가루 묻었어. 그러니까 아예 백숙 맛 자체가 안 나고 한약 맛만 나. 어머니, 아, 한약을? 나무, 뭐, 나무 욕조 물 뜬 것 같아요. 약재를 너무 많이 넣어서 그렇대요. 아니, 근데. 한약 방만도 좋을지도 몰라요. 야, 이거 밥도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나 못 봤는데. 밥. 앞으로, 앞으로. 아, 앞으로. 잘하실 것 같아. 자, 시작. 뭐야, 이거? 밥을 흩뜨렸니? 맛있을 것 같아. 맛은 있을 거야. 어, 맛있어요.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참기름 넣어, 참기름. 참기름. 야, 밥에 참기름 넣을까, 살짝. 여기다가 그 고추장. 고추장이. 내 밥 먹을게. 밥 보자. 이거 포갈까요? 아, 이거 이제 이걸 포가 돼요? 먹어야지.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와, 김치 봐. 와, 김치 봐. 희준아. 희준아. 김치 났어, 이 사람. 야, 와, 이거 와. 희준아, 너 어떻게? 어?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야, 야, 메이크업도 못 했어. 야, 지는 했네, 메이크업. 지는 했어, 이쁘게. 희준아. 기침이 나오는 걸 참았어요. 희준아, 밥 먹어. 저기. 희준아. 집밥이다, 집밥. 집백수. 우와. 우와. 색깔 봐, 색깔 보이소, 색깔. 이제 잘 보이지? 이야. 색깔 보입니까? 이야. 자, 그래, 그래, 그래. 하나, 둘. 올라갑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박수 한번 세요. 밥이 구조해낸 느낌이야. 어? 너무 뜨거워 가지고. 진짜 크다 다. 이렇게 빼가 앞으로 그러니까 바닥에 앉아서 먹을 거 같지 않나? 자, 자, 해봐. 이거랑 허리 연골이랑 이야. 맛있어. 이게 바로 그 현중 씨가 엄마의 레시피를 만든 백수. 예. 토종 백수. 덕고 내 반찬 하나 준비해줄게. 이걸 먹어. 고추장이랑 먹어. 고추장 얹어. 고추장 얹어. 이거다가. 아, 뜬다. 아, 떴다! 진짜 맛있는데요? 와. 우와, 야, 이거 토종닭이. 아니, 방송이라고 이름에 살 붙이지 말고. 아니요. 진짜 고기가 너무 쫄깃하고. 잠깐, 잠깐, 잠깐. 너무 잘 익었어요. 그거 다 익었어요. 유 씨. 네? 너무 맛있어. 아니, 맛있다니까. 진짜. 약재 들어가. 우와. 기준아, 간단해라. 감기 걸렸으니까 애국어 감기톡 떨어져라. 형님, 이거. 이거. 야! 아, 이거 진짜 배우 아니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네. 아, 배우분한테 닭다리를 받은 적이 처음이에요. 아, 이거. 그렇지. 와, 진짜 맛있는 거예요. 와. 너무 맛있다. 맛있지? 맛있어. 근데 집에서 진짜 이렇게 집밥 먹은 건 처음인 것 같아. 사람들 모여서. 심하게. 어, 사람들 모여서 진짜 무슨 추석 연휴처럼. 맞아. 누차 말하지만은 그게 소박한 음식이지라도 같이 먹고 나눠 먹고 이야기하면서 먹고 눈을 봐도 집에서 뭐야. 이게 진짜 집밥의 어떤. 맞아. 예, 효과입니다. 유시? 유시? 왔어요? 그래, 눈을 맞추고 뭐가 되니까. 아, 이거 눈을 맞추고. 어떻게, 어떻게, 이뻐? 이뻐. 이뻐. 아, 그 방송이 다 나간 거예요, 그러면? 아, 나갔지. 아, 녹음한 내용이? 그럼. 오빠, 네. 제가 한번 먹어드려서. 아, 그냥. 아, 그래, 야, 이거. 그냥 내가 가운데서 아주 그냥. 야, 이거. 야, 눈치도 그 제키야. 아이. 아, 이게 메이플 타고 올 거야. 이거에 매실이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이준아, 이런 날이 있네. 어, 나 언제가 날. 아, 이런 날이 있네요. 아, 이런 날이. 좋겠다. 아니, 아, 우리 집이 초토화 됐는데 분위기는 전혀 좋은 거예요. 감기 빨리 나왔어요. 이 끝밥, 이 끝밥.
비비까 한번. 아. 비비? 몇 개 있는데. 비비까? 대박. 이번에 고기랑. 비비. 아니 요거 그냥 해봐. 비비. 비빔 먹방이라도. 당이랑 안물이랑 쌈. 나도 저거 먹을래. 아, 아, 오, 진짜 이거. 진짜. 저 형 뭐